세계의 이목이 독도로 쏠린 이때 가수 김장훈 씨가 독도까지 헤엄쳐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광복절에 독도 땅을 밟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경북 울진군 해변. 가수 김장훈과 배우 송일국, 대학생 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까지 교대로 헤엄쳐 횡단하는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독도는 외롭지 않다! 대한민국! 곧이어 대학생들이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물살을 가르고 가수 김장훈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울진군 주변항에서 독도까지는 220km. 이들은 사흘 밤낮을 헤엄쳐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 우리 땅 독도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독도가 외롭지 않게 하고 애국가 부르고 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 대한민국 파이팅!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 중단될 우려도 있지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거친 파도와도 싸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각오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더 힘쓰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정말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이들의 한결같은 독도 사랑이 더욱 빛을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